한 번쯤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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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장소는 달라도 색이 모두 같은 풍력발전기. 풍력발전기는 왜 흰색일까요? 이유는 항공기 운항 시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침 때문입니다.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항공장애 표시 등과 항공장애 주간 표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6조에 의하면 풍력 터빈의 경우 회전 날개, 엔진실, 지지대의 위에서 3분의 2까지는 흰색으로 채색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잠깐, 흰색의 비밀. 흰색은 지면에서 볼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이지만 공중에서 볼 때는 훨씬 잘 보이는 색이라는 것 때문에 지면에서는 경관을 해치지 않아 미적으로 도움이 되고 공중에서는 눈에 잘 보여서 밤에도 경고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. 더불어 흰색은 풍력발전기를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. 열을 반사하는 색이어서 자외선 반사에 도움이 되므로 풍력발전기가 열로 인해 팽창하거나 균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. 하지만 모든 풍력발전기가 흰색은 아닙니다. 밤에 더 잘 보이도록 블레이드 끝부분을 붉게 표시한 것도 있고 유럽에서는 낮에 더 잘 보이도록 줄무늬를 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. 뛰어난 가시성으로 충돌 사고를 막고 미적 효과와 열 차단의 과학성까지. 풍력발전기가 왜 흰색인지 이해하셨죠?